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물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상권 중에 상권, 최고의 상권으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강남이라는 최고의 상권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강남이죠. 당연히 강남이죠. 그 강남 중에서도 그 출구 앞, 그 지하철 출구 앞에 있는 그런 매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인들도 정말 많고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네. 이곳에 있는 상가는 어떤 상가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1층 상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상가는요, 강남역 출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2호선과 신분당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일단 강남대로의 상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원, 쇼핑, 상가, 외식 이런 모든 업종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1순위, 그쵸. 그런 위치가 강남역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이제 임대 중이라서 임차 수요까지 걱정 없는 이런 매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삼성동까지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아란로는 한국의 국제 업무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는 대형 호재 소식들로 꽉 들어차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곳을 대표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서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네, 상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확실한 수요와 편리한 입지입니다.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꽉 들어차 있는데요. 어떤 상가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는 어디까지의 거리를 책정할 때 강남에서 10분 거리다 혹은 강남에서 5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이다. 제일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노른자 땅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역 이라는 그 출구 바로 앞에,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이런 1층 상가인데요.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볼겠는데요.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출구 바로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자체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면적은 26.2평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1층부터 지상 30층까지 있는 복합 건물 중에서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 시기는 1997년 11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상권뿐만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전부 주택 상권이 다 주택 수요가 다 있기 때문에 상권 활용 자체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83억이 되는데 이 매매가를 다 줘야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 2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 이렇게 더블 역세권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일대에서 또 집값 상승의 요인이 충분합니다. 서리풀 터널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 가는데 이것이 개통만 되더라도 좌우로 통행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여유롭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대로변에 있는 이런 1층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호재를 볼 때는 과거에부터 우리가 이런 개발 호재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핵심 개발 호재가 어떤 개발 호재냐면 한양도성과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강남이라는 이 세 개 축을 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의 이런 개발 호재가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중심지죠. IBC라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핵심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기구 유치 및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게 될 그런 핵심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가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강남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구 바로 앞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과 강남을 이렇게 더블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존재를 하겠고요. 현 대기업이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내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는 모 대기업이 이제 화장품 업종이죠. 대기업이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내부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임차 두 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분석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매가는 83억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이 8억 8천만 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월 3,500만 원 이렇게 월 순수익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에도 57억 6천만 원이라는 이런 대출 가능 금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과 사실은 그냥 보증금을 같이 넣는다면 실투자금은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넣은 입장이기 때문에 16억 미만으로 해서 실제 투자금으로 이런 보증금 8억 8천에 월 3,500만 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가격이 메리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큰 포인트가 강남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누구나 탐내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블 역세권이 존재하고 3도심, 그래서 강남이라는 가장 좋은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대기업이 임대 중이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83억이라는 이런 거대한 매매가 뒤에서 실제 실투자 금액은 16억도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입지나 여러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